진정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진정술의 개념과 목적, 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한 진정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술의 목적과 효과. 위내시경 검사는 입을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여 위와 십이지장의 내부를, 대장내시경 검사는 항문을 통해 대장의 내부를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위내시경 검사의 경우 내시경 기계가 목을 통과하므로 구역과 구토가 나타나며 본인도 모르게 힘을 주게 되어 원활한 검사를 방해합니다. 한편 대장의 경우 길이가 길고 굴곡이 심해 내시경 삽입 시 통증과 불편감이 발생합니다. 내시경 검사 중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통증과 불편감은 검사받는 환자를 매우 힘들게 할 뿐 아니라 검사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정확한 검사를 방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진정술이란 안전하고 작용시간이 짧은 진정제를 투여하여 환자를 진정시킴으로써 통증이나 불편감이 동반되는 검사나 처치를 환자가 편안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술입니다. 의식이 완전히 없어지는 전시마취와 달리 진정술을 시행받은 환자는 가볍게 잠이 든 상태를 유지하게 되므로 환자는 시술 중 잠에서 깨어나기도 하고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몸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술은 환자의 통증과 불편함을 크게 줄여줄 뿐 아니라 의료진 입장에서도 편안하고 정확한 시술이 용이하기 때문에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불편함을 동반하는 검사나 간단한 수술 등 다양한 의료 행위에서 폭넓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진정술 전 주의사항. 안전한 시술을 위해 환자의 병력이나 복용 중인 약물, 과거에 진정술을 시행받은 병력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을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전신 상태나 내시경적 시술의 종류에 따라서는 진정술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술의 시행 과정. 진정제를 주사하기 위해서는 정맥 주입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술 중 환자의 호흡 상태와 맥박 등을 관찰하기 위해 모니터링 장치를 연결합니다. 약물이 투여되고 환자가 충분히 진정되면 의료진은 검사를 진행합니다. 시술이 모두 끝나고 투여된 진정제의 약효가 사라지면 환자는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서서히 회복됩니다. 진정술 후 주의사항. 진정 상태에서 깨어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졸리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어지러운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술 당일에는 약으로 인한 진정 효과가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운전을 하거나 기계를 다루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진정술의 합병증과 부작용. 시술 실패. 환자에 따라서는 적정량의 진정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이나 적정한 정도의 진정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환자의 협조도가 낮아지면서 의도했던 검사나 치료 시술을 시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낙상. 일부 환자에서는 진정 상태에서 심하게 몸부림을 치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다칠 수 있으며 시술을 모두 마친 후에도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낙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술 당일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필요시 보호자가 잘 관찰하고 부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적 합병증. 일부 환자에서는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호흡곤란이나 저산소증 등과 같은 호흡기계 합병증이나 맥박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나 저혈압 등 심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응급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매우 드물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 환자나 천식 등 알레르기 환자, 심폐질환이나 간질환, 신장질환을 가진 경우 등 시술 전부터 위험성을 가진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정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진정술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내시경 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술을 시행하면 환자의 고통이 현저히 적을 뿐 아니라 환자가 진정되어 몸부림치지 않기 때문에 의료진 입장에서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나 치료적 시술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진정술의 개념과 목적,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